실제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상태일 때 자유일까? 우조티카 큰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때에 자유롭다는 것은 어떤 상태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인지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자유는 시작이 된다. 자유란 무엇인지 어떤 자연적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될 때 자유의 출발점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은 자유의 시작인 것이다.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입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은 자유의 시작이다. 뻔한 말 같은데 참 멋지지 않나요? 부자유를 아는 건 역시 자유의 시작이다. 자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매일 하고 있는 일에서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 자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먹는 자유, 옷을 입는 자유, 말하는 자유, 인간관계의 자유, 공부하는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일하는 자유 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종류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종류의 자유를 날마다 날마다 쌓기를 해요. 마음 챙김. 그럴 때 더욱더 자유로워지노라 라고 조티카 스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사띠를 하면서 옷도 챙겨 입고 사띠 상태에서 먹기도 하고 사띠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모든 행위를 아예 알아차림 마음 챙김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매 순간순간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속됩니다. 무엇에 구속되나요? 무의식적인 반응에 구속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하나하나를 사티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무의식적인 반응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여섯 개의 대상을 통해서 경계에 와닿는 순간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행동할 때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으나 사실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묶인 것이죠. 바로 마음의 감옥소에 묶여있는 상태로 마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컵 하나를 들 때 든다는 걸 알고 입술에 닿는 순간 닿는다는 걸 알고 마시는 순간 마신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찰나찰나를 싸띠할 때 알아차림할 때 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서 하나의 감정이 툭 뚜껑을 열고 올라올 때 감정이구나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을 예의주시해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유란 매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멈출 것인지 할 것인지 나아갈 것인지 앉을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의지가 조절하게 되는데 그 의지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싹띠를 하고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싹띠 상태에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자유로워진 것만큼 몸도 마음도 훤칠하게 성장하겠죠. 그리고요, 능력도 더 개발이 돼요. 우리는 알아차림, 싹띠를 하면 능력 개발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막 빨리 해치워야지만이 능률이 오르고 능력이 있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왜 혼비백산, 정신없다 그러죠? 그 행위 하나하나를 즐겁게 행복하게 했다기보다 해치운 것이 더 맞아요. 그냥 해치우는 겁니다. 해치우는 것은 자유로운 행동 속에서 한 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싸띠 상태에서 하게 될 때는 매 순간순간이 고귀해지고 성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능력도 더 개발되고 정신도 더욱더 즉 인격도 더욱더 고상해지겠죠. 싸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은 정말 유치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싸띠를 하고 있게 되면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고귀해지고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아해집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태도로 말하는 것, 진실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건 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속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든지, 이기고 싶은 마음에 말을 한다든지, 또 가장을 해, 거짓말, 가장, 이렇게 하는 말들 또한 자유롭지 않은 마음에 사는 말입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 또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사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것 또한 자유롭지 않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오는 것들, 또 어떤 행동을 해놓고 그것이 행복하지 않고 후회가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무의식적 반응으로 한 것이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대상을 보는 순간, 눈으로 접촉하는 순간 바로 어떤 그 기억이 떠오르겠죠. 대상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이런 모습은 참 좋아, 저런 태도가 참 마음에 들어 라든지 난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이런 말은 정말 듣기 싫어 라든지 뭐 이렇게 바로 기억이 재생되면서 우리에게 판단을 또 행동할 것을 촉구하죠. 이런 순간에도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때 바로 멈춤 하면서 싸띠로 진입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선 어찌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배려하게 되고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겠죠.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자유에 대한 걸 만끽하기 위해서라도 싸띠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언제나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친구 또한 없다 그랬죠.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주변에 동료도 늘어나고 친구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21세기는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